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내년 총선에 나서려는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BTV 대구 방송은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선거구별 예비 후보자들의 동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남구 선거구에 어떤 인물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남구 현역은 지난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입니다. 대구시 관료 출신으로 남구청장을 3년 임한 후 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진출해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임 의원에게 청년, 여성, 법조인 등 다양한 후보군들이 도전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강사빈, 노승권, 손영준 3명이지만 이행규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도태우 변호사가 곧 등록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소 중남구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빈 예비 후보는 경북대 재학 중인 23세 청년 정치인으로 청년나우 정책연구소장, 국민의힘 중앙당 상금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노승건 예비 후보는 1965년생으로 시민고와 서울대 서부법과를 졸업했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손영준 예비 후보는 34세로 영진전문대 디지털 경영계열을 졸업했고 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청년지회장,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11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행규 계명대 객원 교수는 1963년 봉산동 출생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과 경북도당 사무처장, 국회 1급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16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힌 도태우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대구고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변호사이면서 소설가이자 정치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소 중남구 지역위원장의 출마 의지가 강한데 1970년생으로 경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총선 구도에 윤곽이 잡히면 복수의 지역을 출마지로 고려해온 일부 인사들의 중남구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